빨리 이제 주시지요. 네. 오늘 저에게 주실 걸 주시지요. 내 차에 없어. 예? 아, 국화가 가져왔어. 아, 국화야. 국화 선배 여기 없어요. 나 집에 가야 된단 말이에요. 아, 그래? 식당에 네. 가져간 것 같아. 국화가 네. 갖고. 아, 잠깐만요. 아, 그거 안 돼. 아니, 그거. 잠깐 올 수가 있어, 차를? 어, 알겠어. 아, 일로 온대. 근데 뭘 기다리시는 거예요? 저한테 왜 이렇게 닥달하신 거예요? 아, 성훈 씨가 저한테 뭘 주신다 그래가지고. 고객님들, 니은 신봉산 기억의 신봉산입니다. 10만 구독자가 되었습니다! 국제 우편으로 왔죠? 왔어. 이거 우리 집에 놔둬도 될까? 회사에 놔둘까? 아, 그럼요. 회사에 놔둔다고요? 아니. 이거 열어보지 말랬죠? 누가 열어봤어요? 내가 뜯어야 된다고 얘기했잖아요. 아니 이게 내 이름으로 와가지고 뭔지 모르니까. 이거 원래 뜯는 맛이 있는데 이거 다 뜯어놓고 뚜껑 열어주는 게 무슨 언박싱이에요. 선배님이 내 거 내가 뜯는다고 했잖아요. 여러분, 아, 성훈 씨 때문에 망했어요. 내 언박싱을 성훈 씨가 카메라도 없이 했다고요. 아, 정말. 그래도 열어보겠습니다. 한글, 아름다운 한글이 박혀 있어요. 와. 오늘 의미 있는 날이다. 예. 감사합니다. 더 열심히 한번 해볼게요. 감사합니다, 송 대표님. 마무리는 해야 돼, 마무리는. 네. 감사합니다, 송 대표님.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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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같이 사진 한번 찍어요. 일로 오세요. 일로 오세요. 아니요, 사진 찍어드릴게요. 축하합니다. 여기 저 오늘 실버버튼 받았어요. 머리 괜찮으세요? 박스에 해서 아, 넣어드려. 네. 언박싱. 골드버튼 때는 절대로 열어보시면 안 돼요. 받을 수 있을까? 선배님이 살아계신다면요. 선배님이 건강하시다면 그때까지 살아있어야 될 텐데.